이거 이제 컴퓨터 이제 너무 느려가지고 갖고 온 건데, 이제 이거를 찍는 이유가, 지금 이게 775 소켓 같거든요? 아닌가? DDR3인가? 일단 775 보드로 보입니다. 지금 CPU가 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봅니다. 지금, 새거 수준이에요. 컴퓨터 지금,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다시 샀을 때, 그때 지금 상태로 너무 깨끗해요. 지금, 새거 같아요, 지금. 네. 아니, 혼자 녹음하는 거라 생각해. 파워도 스티커도 이게 완전 깨끗하고, 이 쿨러에, 야, 먼지가 없어. 완전 새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이제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깨끗한 거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하드예요. 하드라 지금 너무 이제 느려서 이제 SSD를 이제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뭐지? 뭐, 그 윈도우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해줬죠.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 시간 걸리죠? 그러더라고요. 윈도우 설치하는데 한 시간, 요즘 M2에다가 3분이면, 아, 5분이면 윈도우 설치 끝나나 말해서.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옛날 기준에서. 그래서 물어봤죠. SSD인가요? 하드인가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 하드래요, 이 컴퓨터. 그래서 제가, 아니, SSD 달아야 된다고. 하드로 사용 못 한다고. 하드로 컴퓨터 쓴 사람 지금 2년 만에 전화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뭐, 집에서 인터넷만 하고, 저기, 뭐, 문서 작업만 하는데 무슨 SSD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니, SSD 달면 운영체제 자체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읽기 쓰기 속도, 데이터. 그러니까 이 하드보다 SSD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단 말이에요. 읽는 속도가.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것은 이 SSD나 하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 CPU 성능을 CPU에서 속도, 예를 들어 CPU 뭐 i7을 달았어. CPU에서는 속도 100으로 얘한테 신호를 주는데 얘는 읽는 속도가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얘가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SD를 달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SSD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아니, 하드로 윈도우 설치하면 한 30분 걸리는데, 일반 SSD 이런 거는 이제 10분이고, M2로 하면 2분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차이 많이 난다고. 운영체제 자체가 빨라지는 거니까. 저도 뭐다 알고, 저도 알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드릴게요. 아니, 그냥 뚝 끊어버렸어. 통화 나 얼마나 끊어버렸어. 그냥 짜증나가지고. 이런 꼰대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컴퓨터 주인이 아니라, 삼성 서비스 센터 기사였답니다. 환장했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신 전화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 그래서 이제 SSD 달러 가지고 오셨네요. 달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장 그래픽이잖아요. 내장 그래픽에 인텔 지금 제가 봤을 때 울프데일 같은데. 울프데일 이쪽으로는 SSD 달지 않으면 사용 못합니다. 천만 다이그로 램은 2기가짜리 2개예요, 4기가. 그리고 지금 설명이 나왔어서 설명하는데. 야, 이게 펜 소음도 없네. 소음도 없어요, 소음도. 설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하는 사람들, 제발, 너희들 그 사립한다 못하고 자꾸 이제 꼰대를 부리면서 우겨대는데, 디지털 카메라 SD 카드에다가 사진 영상 집어넣어놓고, 그래, 사진 찍는 거, 그래. REW 방식 있다, 넣어놓고. REW 찍었겠지. 그리고 USB로 컴퓨터랑 띡 연결해가지고, 그게 3.0이랑 연결했다고 또 하겠지, 또. 3.0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면서, 뭐 컴퓨터가, 응? 그러니까 사진 불러드리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SD 카드는 읽기 속도가 50도 안 돼요. 읽기 속도가. 이 USB 메모리가 요즘 나오는 게 100, 200이죠. USB 3.0에다 꼽든지, 그 USB 뭐 3, C타입에다 꼽든지, 그 선이, 이 USB, 이 선이, 최대 뭐 3500메가까지 지원을 하든지 관계없는 거야. 네가 사진을 저장한 곳이 SD 카드이기 때문에, SD 카드는 읽기 속도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 USB 선으로 갔다가, 그거,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SD 카드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데, SD 카드 읽는 속도가 느리니까 겁나게 느리지. 사진이 엄청나게 늦게 뜨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뜨는 속도가 이제 쫙 떠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뜨죠. 아휴,
그러면서 CPU가 뭐 부족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니? 야, 그거 디지털 카메라 SD 카드에 있는 거 있잖아. 사진 다 복사해 가지고 C 드라이브에다가 일반 SSD 상관없어. 거기다 복사해서 붙여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어 봐. 겁나 잘 열리지.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하는 사람들이 i7을 써도 느리다고 더 높은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전부 다이 USB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사진 띄워요. 디지털 카메라로 USB로 연결해서 디지털 카메라 그 SD 카드, 아 디지털 카메라 내부 그 저장도 비슷해. 거기서 사진을 띄워서 봐요. 그러니까 느리지, 익숙도 느리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지. 아, 이것에 대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니까 당연한 거 아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맞다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을 겁니다. 의외로 많아. 아 그렇네? SD카드 읽기속도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SD카드랑 이 USB 메모리랑 읽기속도에 대해서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선만 USB 3.0 선 꼽으면은 빨리 전송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USB 3.0 선이 야 터널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A 펌프랑 B 펌프가 있는데 A 펌프 속도 300, B 펌프 속도 300이라 그래. 근데 가운데 통로는 속도가 3000까지 지원해. 뭔 의미가 있어? 통로가 이렇게 두껍든 말든 여기 300, 300밖에 안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힘들어. 천만 다행으로 삼성 파워가 사타 전원부가 3개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두 개인 경우가 되게 많죠. 삼성 컴퓨터는 파워의 여분 전원선도 없습니다. 지금 ID 전원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삼성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카드 팬이나 파워팬을 교체하거나 CPU팬을 이제 교체할 때 파워 집중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선이 없어요. 연결을 못해.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도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CPU 이팬 전원 연결하는 거. 나머지 시스템 팬 연결하는 전원부가 없습니다. 이게 삼성이 아주 기가 막힌 거지 얘네들. 그래서 저번에 파워팬 이거 바꾸는데 파워팬을 갖다가 뭐 파워 직전인가 4핀이나 메인보드 3핀으로 밖으로 빼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꼽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파워 내부에 있는 선이랑 잘라가지고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가를 줄이려고 아주 1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는 거지 삼성. 지금 SSD가 하드로 부팅되거든요. 삼성 메인보드는 대부분 맨 밑에 거. 요맨 밑에 있는 게첫 번째 부팅 장치로 인식하는 SATA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SSD를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하드로 부팅되면 SSD를 요맨 밑에다 꼽으세요. 아마 하드가 이맨 밑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바꿔 꼽으면 됩니다. 그냥